그리고 거꾸로 대소동이 오늘 방송되잖아요? 내일이요. 아 내일 방송되죠? 거꾸로 대소동 저희 졸탄이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훌륭한 코너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의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게 저희가 좀 짜봤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졸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꾸로 대소동 화이팅. 이재용 씨입니다. 오늘은 대학로에서 또 토요일이니까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3시 공연 이제 끝나고 이제 6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죠. 역시나 항상 공연 끝나고는 배가 고파요. 지금 공연장에 중국 요리를 시켰대요. 제가 좋아하는 제육덮밥입니다. 맛있겠죠? 밥 먹으러 가죠. Let's go. 공연 애들은 받아오라 그래서 세트를 난 두 개 얹었어. 빅맥. 그게 빅맥. 제육덮밥. 사람들 댓글에다가 막 썼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빨래를 다 해봤습니다. 빨래를, 집에, 우리 집엔 드럼 세탁기 없는데, 여긴 드럼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자. 빨래 훔쳐간다는 사람이 있던데? 네? 빨래를? 으! 내 빨래! 이런 씨. 갑작스레 시바이가 들어와서, 갑자기 또 시바이를 받아봤습니다. 자. 근데 마스크 어땠지, 나도? 빨래. 이거 진우이가 버린 거예요. 진우이가 버리려는 옷을 제가 다시 주워서, 제가 제 코너 때 입겠다고 빠른 겁니다. 버리면 다시 제가 입으려고. 제가 버리면 진우이가 다시 입는데요. 신바지. 야, 이건 빨아도 안 지워지네. 그냥 좀 있으면 사람 버릴 수도 있겠고요. 놀랍습니다. 이건 잘 빨아지긴 했는데. 상한 옷은 안 되네. 진우이가 버린 건데 곰팡이 쓰는 거야. 근데 코너 때 쓰려고 해봤더니 안 지워지네. 이건 버려야겠네요. 버려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씨. 아 예.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죠? 네,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진욱 TV는 요즘 어떤가요? 아우, 예, 요즘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예. 자, 오늘 졸탄 쇼 공연을 또 3시, 6시 공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잘 됐고요. 아니, 왜 웃어? 3시 공연은 뭐가 좋았고, 잘 됐어요, 뭐가? 6시 공연 때도.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거짓말쟁이가 있어. 절반 찼습니다. 예. 거짓말쟁이였어. 그래도 3시에는 꽉 찼으니까 네, 좋았고요. 자, 아무튼 저희 졸탄쇼 많이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저희 그리고 거꾸로 대소동이 오늘 방송 되잖아요? 내일이요. 아 내일 방송 되죠. 거꾸로 대소동 저희 졸탄이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훌륭한 코너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의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게 저희가 좀 짜봤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졸타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꾸로 대소동 화이팅. 이재용 씨입니다. 18일날 밥은 올라와서 우리 이렇게 있잖아, 졸타 있잖아. 어? 우리가 지금 있는 거야.
여기다 여기 전대에다가 대기 돌탕과 함께 대기 연기를 희극 연기라고 해야 되나? 코미디 연기가 뭐? 코미디 연기. 코미디 연기. 연기를 내일 어차피 내일 와서 할까? 아, 이거 뭐야? 자, 오늘 졸탄 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합니다. 공연장 앞에서 뭐 마무리 회의를 하고 뭐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 화이팅 해야죠. 오늘 밤은 시원하고 좋네요.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나잇.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